제주환경운동연합 등 4개의 시민단체가 총선 후보자들에게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. 이들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임에도 해양환경 보호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과 유통 금지,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 복원 등 6개 분야 12개 세부 정책 과제를 담은 제안서를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.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9일까지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받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.